한편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열렸습니다. 경찰은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는데요. 노조는 강력 반발하면서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. 이규옥 기자입니다. 집회 참가자 한 명을 경찰이 강제로 이동시킵니다. 한 노조원은 가방도 채 챙기지 못하고 끌려 나왔습니다.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잡아 끄니까 아무런 내 가방을 옆에다 놨었는데 챙길 시간도 없었던 거죠. 어젯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대법원 앞 인도에서 야간 문화제를 벌였습니다. 이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의 성격을 띠자 경찰이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. 경찰이 시위대의 후미부터 강제로 기습적으로 연행을 시작하면서 현장엔 이렇게 시위대가 두고 간 피켓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.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견인할 수 있어? 경찰은 이보다 앞서 노조 측 차량이 도로를 막는다며 견인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참가자들은 차도를 막은 건 경찰이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건너편 사유지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갔습니다.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.